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연휴도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별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 와중에 우한에서 터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죠. 조립부품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넘어오는 거라 솔직히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 같아선 제조사나 수입사 쪽에서 출고 전에 방역 작업 한번 쫙 해주면 좋을 텐데 될 리가 없겠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꼭 개인위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무서워. 아무튼 영상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예상대로 램과 SSD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램은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더만 전반적으로 견적 총금액이 지난달보다는 약간 올라간 감이 있고요. 마이크론의 순정 3200램이 출시돼서 3세대 라이젠 CPU로 컴퓨터를 맞추시는 분들은 엄청난 성능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모든 라이젠 3세대 견적은 튜닝램을 제외하면 전부 마이크론의 순정 3200으로 구성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 견적 영상엔 SSD로만 구성했어요. 넉넉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SSD 용량을 올리시거나 하드를 추가해주세요. 두 번째, 부품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소프트웨어 세팅비,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 가격이고요. 정품 윈도우는 처음 사용자용 FPP 기준으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내고 구매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가격은 현금 최저가니까 카드로 결제하시면 조금 더 비싸지겠죠. 설명도 끝났으니 이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먼저 30만원대 견적이에요. 2200G가 단종 수순이라고는 하지만 3200G가 안 팔린다고 2200G 가격을 올려서 3200G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려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닌가 싶어요. 암튼 1-2만원이라도 아끼실 분들은 3200보다 5%밖에 차이 나지 않는 2200G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0만원대는 일반적인 사무용도로는 이미 충분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게임도 곁들여서 할 수 있답니다. 50만원대 견적이에요. i3 9100F와 RX 570을 조합한 초가성비 게이밍 PC로 볼 수 있어요. 롤, 오버워치, 배그 등 웬만한 게임은 옵션 타협으로 그냥 돌릴 수 있습니다. 60만원대 1번 견적은 원래 50만원대 후반인 견적이었는데 램 가격이 떡상해서 60만원대가 돼버렸어요. 구성 자체는 5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한 단계 올린 구성이에요. 1650 슈퍼는 RX 570보다 게임에서 약 10% 정도 성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별개로 SSD 제조사가 바뀌긴 했는데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60만원대 2번 견적은 CPU가 라이젠 5 3500으로 바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번 견적보다 2번 견적 구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CPU 성능이 3500이 압도적으로 좋은데다가 PBO 기능도 지원하고 순정 3200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깡 성능도 더 좋아요. 아무리 봐도 60만원대에선 1번 견적보단 2번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CPU 쿨러가 추가되는 본격 게이밍 PC의 시작이에요. 가격대가 올라오긴 했지만 3500과 1660 조합의 가성비는 여기서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정 3200램을 조합해서 성능은 더더욱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케이스도 만익의 역작 킹 가성비 M60 케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강추하는 견적이에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이 만익의 M60 케이스는 2020년 최고의 가성비 케이스가 될 겁니다. 80만원대 블랙 견적과 화이트 견적입니다. 사실상 요 주변 가격대 구성은 CPU 3500 고정에 그래픽카드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80만원대 블랙 견적과 화이트 견적은 7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1660 슈퍼로 업그레이드된 견적이에요. 게임 성능에선 10% 정도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에 조립비와 정품 윈도우, 세팅비 등을 추가하면 100만원 중반대가 되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90만원대 견적은 CPU와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3500X는 3500에서 L3 캐시라는 게 조금 더 많아서 고사양 게임에 약간 더 유리하죠. 쉽게 생각하면 3600에서 멀티스레드 기능만 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노3D에 2060과 조합하면 저세상 가성비를 자랑하는 게임용 본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다
3500X의 성능을 살리기 위한 존스보 CR1000 쿨러까지 들어가니 쿨링 걱정은 사치죠. 이 구성에서 사실 5600XT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라데온은 드라이버 쪽에 안정화 문제가 있어서 추천드리기가 애매해서 제외한 점을 알려드려요. 100만원대 견적부터는 확실히 PC방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견적입니다. 먼저 CPU는 3500X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상승한 2060 슈퍼가 들어갑니다. 2060이 가격이나 버프를 받아서 메리트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깡 성능에선 2060 슈퍼에게 상대가 안 되죠. 부품 가격 100만원 안쪽에서 해결하기엔 딱인 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0만원대 견적인 드디어 3600이 들어갑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3600은 게임용으로도 충분하고요. 멀티코어 작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괜히 려독피셜로 최근 5년 이내에 출시한 CPU 중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란 타이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픽카드는 100만원대의 2060 슈퍼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SSD가 PM981A로 변경되면서 수치상으론 몇 배나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수치상이고 실제 체감은 작업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암튼 CPU 쿨러도 사일런4F로 변경해서 RGB 감성이 한층 살아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만원대 구성은 110만원대와 비교해 그래픽카드와 보드 한 체급씩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70 슈퍼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일반적인 게이머들이 투자해도 되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080부터는 가성비가 조금은 뭐 그냥... 보드도 450 보드 중에선 가장 평이 괜찮은 에이수스의 터프 450 보드로 구성했고요. 영상 작업이든 하드코어 게이밍이든 3600과 2070 슈퍼면 쫄락에 묵직한 펀치 한 방쯤은 날릴 수 있습니다. 140만원대 견적은 원컴 방송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딱 적합한 견적이에요. 그래픽카드가 2060 슈퍼로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여유 금액을 모조리 CPU와 램에 투자해서 멀티코어 작업 성능을 확보한 견적이죠. 3700X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라서 3600에 6코어 12스레드보다도 많은 코어 수와 스레드 수를 자랑하고요. 32기가로 증가한 램 용량 덕분에 고부하 작업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 견적은 게임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하시거나 게임도 하지만 멀티코어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견적이에요. 160만원대는 140만원대 원컴 방송용 견적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파워나 쿨러에서 약간씩 변경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눈에 띄는 건 그래픽카드죠. 3700X에 2070 슈퍼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상. 아, 이 견적에 조립비랑 정품인도 세팅비를 추가하면 대충 190만원대 초반 정도 나오겠네요. 170만원대 견적은 CPU가 3600으로 램이 16기가로 줄었지만 네, 뭐 예상되시죠? 전부 그래픽카드에 몰빵한 견적이에요. 3600에 2080 슈퍼 조합으로 미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죠. 솔직히 약간 언밸런스한 감이 있긴 한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게임만 잘 돌아가면 끝이지. 무조건 게임만 한다, 이거 가셔도 됩니다. 190만원대 견적에선 3700X와 2080 슈퍼의 조합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멀티코어 작업 성능이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2080 슈퍼와 조합하면 그냥 깡패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크론 순정 3200램이란 아이템까지 꼈으니 거의 뭐 풀파밍된 본체네요. 이제 앞자리가 2로 바뀐 22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성능 좋고 오버클럭도 가능한 그런 견적이에요. 가격 때문에 선뜻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버뽕은 장난 아닌 9700KF를 구성했고요. 가성비 오버용 보드로 주목받는 ASUS의 프라임 Z390A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2080 슈퍼 정도는 써줘야 될 것 같아서 EMTEC의 터보젯 2080 슈퍼를 넣어봤고요. 쿨러도 RSI의 3열 짭순행으로 구성해서 어느 정도 쿨링 성능도 확보를 했습니다.
230만 원대 멀티코어 작업용 견적입니다. 이 견적이면 원컴 방송은 웬만하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컴 방송이 아니라 3사 동시 송출용 원컴 방송이에요. CPU의 자세한 성능은 저희가 테스트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는 터프 450 롱보드가 들어가고요. 램도 32기가라서 원컴 방송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견적이죠. 310만원대 견적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용 끝판왕 견적이에요. 쿨러로는 EVGA CLC280이 구성돼서 성능 하나는 그냥 끝내주고요. 램도 G스킬의 튜닝램, 그것도 CL14짜리 끝판왕이 들어갔습니다. 구성이 구성인 만큼 파워도 시소닉의 750짜리가 들어갔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름도 찬란한 RTX 2080 Ti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견적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390만원대 견적이에요. 390만원대 견적은 완벽한 오버클럭용 견적입니다. 9900KF와 커세어 H115i를 조합해서 쿨링은 확실하게 잡았어요. 사실 크라켄 신제품을 넣을까 생각해봤는데 바뀐 건 많이 없으면서 가격만 엄청 올라가지고 짜증나서 빼버렸어요. 꺼져버려 이.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플래그십 타이치로 구성했어요. 가격대가 가격대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램은 G스킬의 8기가 3200CL14 튜닝램을 총 4개 32기가로 구성했고요. 그래픽카드도 AS는 약간 아쉽지만 성능 하나는 확실한 MSI의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9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보다 더 비싼 견적을 원하신다고요? 얼씨구, 이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래도 원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견적이에요. 400만원대 오버클럭 멀티작업 원컴 방송 마스터 견적입니다. CPU는 3950X가 사용됐습니다. 무려 16코어 32스레드. 16코어면 3700X의 딱 2배예요 미친 성능의 CPU를 보조하기 위해 커세어 H115i 제품을 사용했고요. 메인보드도 전원부가 충실한 기가바이트의 X570 오로스 엘리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390만원대 견적에 32기가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래픽카드도 2080Ti를 유지했고 이 엄청난 조합을 서포트해줄 파워는 시소닉의 850W짜리 풀모듈러를 사용해서 너무나도 든든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 성능과 게임 성능 둘 다 완벽해. 너무나도 완벽해. 2월달 추천 견적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100만원대 이하 시장에서 순정 3200램의 등장으로 솔직히 인텔 견적 추천드리기가 많이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이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게임에 따라서 최소 5%에서 많으면 10%까지도 프레임이 더 잘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3세대 라이젠 한정으로. 순정 3200램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더컴퓨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